지난해 불미스러운 일로 갑작스럽게 팀을 탈퇴하고 미국으로 떠났던 2패밀 리더 재범. 그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수가 아닌 영화배우가 되어 팬들 곁을 찾은 재범군을 섹션TV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2009년 그룹 2PM의 리더로 활동하던 중 연습생 시절 개인 블로그에 올렸던 글들이 공개돼 논란에 휩싸인 재범군. 곧바로 철없던 시절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깊은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네티즌들의 질타는 쉽게 가라앉질 않았죠. 결국 논란 4일 만에 전격 팀 탈퇴를 선언. 사랑하는 팬들의 뜨거운 눈물 뒤로하고 한국을 떠나 부모님이 계신 미국으로 돌아갔는데요. 지난 2월엔 소속사 측에서 심각한 사생활 문제를 이유로 재범군의 영구 탈퇴와 전속 계약 해지를 발표하며 팬들 사이에 또 한 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기다림은 계속됐는데요. 그 후 유튜브를 통해 간간히 미국에서의 근황을 전해오던 재범군은 드디어 지난달 자신의 영화 출연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8일 드디어 재범군이 팬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약 9개월 만인데요. 가수가 아닌 배우의 신분으로 다시 고국 땅을 밟게 된 재범군. 이날은 말을 무척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재범군을 다시 만나기 위해 섹션이 찾아간 곳은 영화 하이프네이션 촬영 현장이었는데요. 드디어 재범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못 본 동안 더 멋있어진 것 같죠? 늦은 시간까지 자신을 기다려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한국에 다시 오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섹션TV 안녕! 네네! 영화 하이프네이션은 비보이들의 도전과 성공을 그린 청춘 영화인데요. 가수가 아닌 신인 연기자의 신분으로 카메라 앞에 선 재범군! 살짝 긴장한 것 같죠? 어떤 분들인지 여기 계신 분들이 드림팀 USA라고요? 맞습니다. 체이스랑 범이랑 컴퓨터를 붙는 거죠. 춤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 있다는 재범군. 저 위풍당당한 표정 좀 보세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상대팀 오늘 긴장 좀 하셔야겠는데요. 감독님도 오늘 촬영에 흥청하신가 봐요. I've met Jay years ago and you know he's a very talented individual, great b-boy. 감독님은 재범 씨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A very charismatic actor, lot of energy. He's got a great spirit. Director Jason Lee. It's like a strict man. I mean, you know, it's a. 제 질문에 감독님 살짝 당황하신 것 같죠. 진짜 역시. 재범 잘해. 재범 잘해. 재범 씨 잘 들으셨나요? 극중 재범 팀과 대결을 펼치는 상대 팀 배우들인데요. 좋아. It's been good. 좋아. It's been good. I just learned that. But it's intense because he's a great actor. He brings it every time. Who's better? And dancing, Jay Park. I'm always run for my team. Come on, yo, show some. 즉석에서 춤 실력을 살짝 엿봤습니다. 아, 일본의 유명 배우죠? Actually, his uncle. 재범 씨가 한국말을 한번 가르쳐 줬을까요? 한국어. And here's the most important word. 한국. 현재 그 누구보다 팬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을 우리 재범군. 다음 주 솔로 음반 발매와 함께 조만간 소속사도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하루 빨리 방송에서 보고 싶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섹션 TV의 통신의 김영만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영입니다. 네, 드디어 재범군이 컴백을 하는군요. 네. 아, 아주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좀 더 속 깊은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우리 박재민 씨가 함께 영화 촬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재범 씨랑 중간중간 대화도 좀 나누고 하세요? 아, 물론입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운지 말을 좀 아끼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네. 현장에서 보여준 열정적인 모습 참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 재범이 잘 돼야 할 텐데요.